이 영상은 척골 원위부 조기 폐쇄로 인한 전완골 기형 환자의 절골 교정술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뼈 모델을 보시면 엘보우를 정면으로 놓고 보았을 때 발등이 외축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카팔 조인트에서는 발거스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레터럴에서는 라디우스의 프로카바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품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뼈를 절골하기 위한 오스테오토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자른 후에 재정렬하는 데 쓰이는 리덕션, 뉴트럴라이제이션, 컴프레션 가이드가 있으며 명칭이 가이드에 각각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의 수술을 위한 뼈도 동시에 제공됩니다. 여기까지의 구성으로 총 2회의 모의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술 전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에는 가이드를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핀의 장착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수술 전 가이드 장착 연습 용도입니다. 수술 후 모델은 리덕션 가이드가 장착되었을 때의 형태의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이 모델을 사용하여 수술 전에 플레이트를 컨투어링하고 리덕션 가이드와의 간섭을 미리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연습용 모델과 별도로 실제 수술을 위한 가이드도 여분을 포함해 제공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술 전 준비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술용 오스테오토미 가이드 여분 하나를 수술 전 모델의 K 와이어를 이용하여 결합해줍니다. 수술 중에는 이 모델로 가이드의 장착을 비교하여 확인하거나 수술 중 가이드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다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술 후 모델을 이용하여 미리 플레이트를 컨투어링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을 통해 수술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치면 이 모델들을 이웃가스나 플라즈마로 멸균하여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 과정입니다. 수술 중 접근은 라디우스의 크레니오메디알 접근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며 가이드에는 P와 D가 적혀 있고 각각 프록시말, 디스탈을 의미하며 디스탈에는 가이드의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의 가장 원위부에는 카팔 조인트를 기준으로 한 지시부가 설계되어 있으며 이 부위를 카팔 조인트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보통 이 부분까지는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용 가이드에서는 이 지시부가 피부 위에 위치하도록 뼈와 약간의 간격을 두고 제작됩니다. 그리고 장착 중 세팔릭 베인의 라이게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세팔릭 베인을 둔석 분리하여 가이드의 원위 아랫부분을 통해 지나가도록 해줍니다. 가이드를 위치시킨 후 미리 준비해둔 수술 전 모델을 이용하여 가이드와 뼈가 올바르게 결합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으며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캘리퍼로 가이드와 특정 지점과의 거리를 제어 확인 가능합니다. 가이드가 올바르게 장착되었으면 본홀딩 포셉을 이용하여 가이드를 움직이지 않게 잡아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손으로 잘 누른 채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인스톨 핀을 장착하는데 사용하는 K 와이어의 사이즈는 핀 삽입부 측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이코티칼로 장착해주며 장착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먼저 장착한 핀으로 인해 다음 핀 장착이 어려운 경우 핀을 살짝 구부려서 장착해주어도 핀의 방향이 원래 방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사이드 핀 장착입니다. 사이즈는 삽입부 측면에 표시되어 있으며 이 핀은 가이드의 이탈을 방지해주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모노코티칼로만 장착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소울을 사용 시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사이드 핀을 잘라줍니다. 짧게 잘라주는 것이 좋으며 나중에 와이어 트위스터를 이용하여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길이만 남겨줍니다. 그 다음 오스테오토미 블락을 연결해주는 브릿지를 와이어 트위스터를 이용하여 제거합니다. 절골 과정에 이용할 수 있는 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절골을 위해서는 소우의 평면이 절골 블록과 밀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시는 것처럼 파워툴을 약간 각도를 준 상태에서 소우를 블락 쪽으로 내리 누르는 힘을 주면 소우의 유연성을 이용하여 소우가 블락으로 완전 밀착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소우를 이동시켜도 소우의 각도가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절골을 해주시면 되며 어시스트의 도움 없이 절골을 하실 때는 한 손으로 뼈를 잡고 손가락으로 파워툴을 맞춰주면 더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절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골 방향에 따라서 소우 어태치먼트의 방향을 바꾸면 시야가 확보되어 수술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 환자에서는 원위 쪽 절골면이 가이드의 평면과 비교해 본 결과 절골이 덜 되어서 다시 절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울나를 절골하지 않을 경우 뼈의 재배열에 방해가 되므로 울나도 비슷한 레벨에서 절골해 줍니다. 그 다음 오스테오토미 가이드를 제거하기 전두 가이드를 맞대어 절골 상태를 체크합니다. 절골이 덜된 케이스의 경우 인스톨 핀의 배열이 달라지게 되며 절골면을 약간 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절골이 더 많이 된 케이스의 경우 밀착된 상태에서 뼈에 갭이 생기게 됩니다. 이 수술에서는 피내 배열과 절골면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어 그대로 다음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절골이 다 끝났으면 사이드 핀을 와이어 트위스터로 제거해주고 오스테오토미 가이드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리덕션 과정을 위해서 핀의 길이를 다르게 하여 잘라줍니다. 이때 제일 짧은 핀의 길이가 약 5c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핀에 리덕션 가이드를 장착합니다. 오스테오토미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P와 D가 표시되어 있으며 화살표 방향을 따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앞선 오스테오토미 과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뉴트럴라이제이션 가이드를 사용하여 절골면에 상관없이 수술 계획에 맞게 뼈를 정렬시킬 수 있으며 뼈에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착 방향은 리덕션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화살표 방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절골이 정확하다면 컴프레션 가이드를 사용하여 뼈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술자의 판단에 따라 뉴트럴, 컴프레션을 정하여 가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가이드를 장착한 이후에는 본홀딩 포셉으로 두 가이드를 잡아 뼈와 가이드를 움직이지 않게 해줍니다. 이제 뼈를 고정하기 전 뼈의 정렬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수술 후 모델과 비교하여 확인하여 줍니다. 다른 절골 교정술과는 다르게 이 케이스의 기형에서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라디우스의 토션은 수술 가이드를 통하여 이처럼 정확하게 교정이 되지만 리허설 모델과는 다르게 실제 환자에서는 소프트 티슈의 텐션으로 관절에서 다시 로테이션이 발생하여 교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 중인 뼈에서 휴메로스의 레터럴 메디알 에피콘다이를 잇는 선과 메타카팔 2번, 5번을 잇는 선의 정렬을 살펴보고 수술 후 모델과 비교할 수 있으며 만약 수술 중인 뼈가 수술 후 모델에 비해서 로테이션으로 인해 덜 교정된 것으로 생각될 경우에는 소프트 티슈의 텐션을 풀어주기 위하여 프록시말 울나를 한번더 절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만약 수술 중 씨암이 사용 가능하다면 엘보 조인트에서 울나의 길이가 짧아 정렬이 맞지 않을 때도 절골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나의 프록시마를 잘라낼 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는 바이오블리크 다이나믹 프록시마 울나 오스테오토미가 사용 가능합니다. 이처럼 수술 후 정렬 확인 및 추가 교정 과정을 거치고 나서 미리 뼈의 형태에 맞춘 플레이트를 임시 고정한 이후에 보통 정형 수술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나머지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플러그를 이용해서 임시로 플레이트를 고정한 이후에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낮은 스크류부터 장착을 해서 변위가 생기지 않도록 해줍니다. 만약 스크류를 이용한 고정 과정에서 인스톨 핀에 의한 간섭이 있을 경우에는 간섭이 없는 자리에 스크류를 먼저 고정하고 가이드와 인스톨 핀을 모두 제거한 이후에 스크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울나의 경우에는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며 만약 플레이트를 적용한다면 엘보 조인트의 관절면이 정확하게 맞도록 울나의 위치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플레이트 고정이 완전히 끝났으면 나머지는 일반적인 수술법에 따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리허설 모델과 수술 후 모델을 비교해 보면 계획한 대로 수술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